마이크 테스트.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이에요. 워낙 책 권수가 많다 보니까 제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기보다는 그래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야겠다 해서 지금 벌써 연체가 됐고 아직 언제 반납할지는 2권 읽고 있어서 아직 좀 많이 미지수입니다. 어느 날 생각해보니 마시고 있는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경오염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남자친구가 이런 선물도 줬고 그래서 이런 한번 습관을 들여보자 해서 제 동생이 생일 선물로 준 건데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록색 지갑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저는 돈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잔돈 같은 거를 뭐 요즘에 인생사진 이런 거 찍을 때 현금 결제하는 게 좋고 다가오는 겨울에 붕어빵이나 특히 닭고야끼 같은 거 카드 결제하면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쿠폰인데요. 제가 카페 투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 가면은 그 다음엔 잘 안 가요. 왜냐면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가면은 그 다음에는 가지 않는다는 그다음에 이거는 필통인데요. 이것도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잘 쓰는 빨간 펜, 파란 펜, 그리고 얘는 검정 펜 두 자루, 샤프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근데 여기에 연필 두 자루가 있는데 이 이유가 제가 최근에 HSK라는 중국 어학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는 이제 2B 연필을 써야 돼요. 굳이 한 자루만 사도 되긴 하는데 그날에 갑자기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해가지고 두 자루를 되게 뾰족하게 깎아서 갔어요. 근데 또 시험 한번 보고 나니까 굉장히 뭉툭해져 있네요. 저는 립을 한 네 가지 종류를 들고 다닙니다.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근데 엄마가 해외여행 찬스로 이렇게 사다 주셔서 맥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또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관심 있는 화장품이 립밖에 없고요.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 그런 신조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색도 다 다르고 그래서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제 옷 색깔에 맞춰서 굉장히 다릅니다. 보세요. 이거 두 개는 되게 매트해요. 근데 이거는 틴트 종류라서 이거는 굉장히 또 이게 촉촉한 그게 있거든요. 색깔이 비슷해도 질감이나 이런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단게 떨어지면은 예민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탕 종류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최근에는 죽염사탕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저도 봤을 때 포장도 별로고 죽염사탕?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이거를 막 여러 개를 사다 놓으셔가지고 아이 뭐야 하고 딱 먹어봤는데 이게 아주 원조더라고요. 단짠단짠의 원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제가 구강청결에 굉장히 힘을 쓰기 때문에 가그린과 이런 구강청결제 뿌리는 제형이에요 이거는. 급할 때 이거는 뭐 전철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가그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성의 눈을 뜨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동성끼리는 굳이 그러지 않거든요. 약간 잘 보이고 싶은 이성한테는 그런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제가 중국학과이기 때문에 중국어 단어장을 들고 다녀요. 이거는 이제 제가 HSK 최근에 봤던 시험 준비하면서 받았던 단어장인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게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중국학과로서 넣고 다니면 그렇게 보진 않는데 중국어 단어는 가까이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이제 제가 휴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이게 자소서를 쓰기 전에 제가 특강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 역량에 대한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 강사님께서 이 프린트 주면서 이제 체크해보면서 내 역량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